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도 역마살, 이 역마살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마살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자신이 역마살에 해당이 된다면, 또 운에서 역마살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오늘은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마살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자. 역마살. 역마의 뜻이 한자로는 어떻게 형성되나 한번 보자. 역마. 역자라는 것은 말마자가 있습니다. 말마. 말마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마역자라고 합니다. 역마. 그리고 마자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역마. 말들이 모여 있는 곳. 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새로운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또는 말들은 운송수단, 교통수단, 움직임의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흔한 말로 많이 움직인다, 떠돌이 움직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이 과연 지금도 현대에 와서도 역마살이 좋지 않냐, 과연 좋지 않는가,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마라는 것은 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대로 이야기하면 역마는 기차역 앞입니다. 기차역 앞에 요즘은 말 대신에 택시들이 있습니다. 택시들이 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역마를 알기 전에는 먼저 12신사를 알자 이렇게 보죠. 12신사. 사주에서는 12신사를 대표 신살 12개 살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살들이 많이 있는데 12신살은 사주 상담할 때 사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숙지할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12기둥, 12기둥과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명략에서는 12지지, 12신살. 그리고 우리가 12달, 1년을 12달.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 중 역마살은 10번째 해당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암기를 해야겠죠. 재살, 겁살,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살, 반환살, 여기서 역마살이 들어옵니다. 역마살, 그 다음에 육해살, 그 다음에 화계살. 총 역마살이라는 것은 12신살 중 10번째 해당이 된다. 이게 순서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역마살, 10번째 해당이 되는 역마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역마. 역마의 해석을 한번 보자.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먼저 해석할 때는 역마가 장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왜 역마살이 좋지 않게 했는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그 위에 조상들 시대에는 역마를 밖에서 움직입니다. 집을 나가면 밖에서 떠돌아다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찬스와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밖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렵다. 그럴 때는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마살에 있을 때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 이걸 얘기해 주죠. 책임감. 잘못하면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역마살에 있는 남편을 얻게 된다면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족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역마살에 있을 때 우리 옛 조상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과연 현대 사회도 역마살이 좋지 않느냐?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자. 장점은 무엇이냐? 역마살은 그런 다른 책임감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밖을 쏟으니까 가정을 등한시하니까 당연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책임감이 없었겠죠. 장점이 현대 사회로 뭐냐? 이 반대로 움직임이 많이 있다는 것은 활동성을 이야기한다. 활동성. 자, 여기 한번 초점을 잘 참고해봐라.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활동성,
밖으로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할 때, 학생들 과를 선택할 때, 또 해외를 넘나들 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활동성이 있다. 연마사는 활동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연마사는 활동이니까 영업능력이 있겠지, 영업. 보편적으로 영마살 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밖에서 영업을 많이 합니다. 영업. 그 다음에 교통에 관계된 것. 교통업, 자동차. 자동차에 관계된 다 영마지 사람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사주의 구성을 가고 있으면 자동차 공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교통에 관계된 것, 교통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 한국도로공사에 관계된 이런 쪽으로 응시해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영업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거죠. 물류. 물류 유통이죠. 유통. 해외 당연하죠. 해외. 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모여있는 곳, 영마가 모여있는 곳, 자동차가 모여있는 곳은 택시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택시를 타게 된다면은 택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통신도 해당이 됩니다. 통신. 어떤 정보겠죠, 정보. 자, 연마에 대한 것은 여기에 관계된 부분 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해석한다면 영마살 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을 잘 할 수 있다. 뜻만 맞고 기회만 맞으면 이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물류 유통이라는 것은 이것도 밖에서 개인적인 사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마살이 있는 사람들, 영마살 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을 새롭게 해석할 때 요즘은 오히려 괜찮다. 근데 누구를 막나를 검증해보면은 사주에서 대운에 영마살 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보편적으로 밖에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만약에 뽑을 때, 자, 직원 채용을 할 때, 회사의 대표, 회사에서 어떤 영업 파트, 물류 파트, 이런 쪽에 관계된 회사라면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영마살 대운에 있는 사람들 뽑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마살 대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때, 채용했을 때 회사도 이익이고 개인도 능력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영마살 쪽에서 개인과 조금이라도 그분의 흐름, 업종과 뜻이 맞는다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윈윈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영마살 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학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을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 이 영마 밖에서 영업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그런 업소다면,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마살과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떠냐? 영마대운과 반대로 들어오는 유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대운에서 유대운이 들어올 때, 유대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때는 채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대운은 반대로 영마의 반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밖에서 움직이고 영업하면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것이 좀 힘들다. 그리고 이때는 엉덩이가 무겁다. 이걸 얘기해. 이때는 엉덩이가 가벼워요. 번쩍번쩍번쩍 움직인다면 여기는 뭐냐? 한번 앉아있으면 축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업 파트가 아니라 내근직으로 하는 게 좋고, 또 유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 벗어나서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생각을 오히려 갖는 것이 좋다. 왜? 처져 있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는다. 자기 스스로 골치만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초짜들은 사주병리를 모르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과연 그러면 여기서 역마살을 어떻게 찾느냐? 역마살 찾기를 해봐야겠죠. 찾기. 자, 사주 원국에 일단은 사주 원국에 역마살이 있는 경우 사주 원국. 사주 원국에 역마살이 있는 경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인신사해라 합니다. 인신사해. 인신사해. 이게 역마치살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이제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다면은 역마치살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그다음 있는 경우 두 번째 월 세운에서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들어오는 그런 역마치살이 들어올 때 세운이죠. 세운에서 입할 때하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입할 때가 있다. 이 세운에서 입할 때는 그냥 그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좀 무시를 하라. 그러나 대운에서 들을 때는 거의 저는 100% 좀 활용하랍니다. 활용해서 상담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에서 이게 또 사주 원국도 당연히 사주 원판에 인신사해가 역마지살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아 있을 때는 역마지살의 인자를 갖고 있구나 보는 것이고 세운에서는 그렇게 크게 적용을 저는 안 시키고 대운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완전히 저는 적용을 시킵니다. 대운이란 신년입니다. 그 신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역마지살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연출하고 그 10년을 활용할 것인가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찾기는 어떻게 찾느냐 당연히 삼합을 갖고 찾으면 됩니다. 삼합. 삼합은 자 신자진이 있습니다. 신자진. 신자진 삼합이죠. 원숭이 쥐 용. 자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신자진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인보술 인 옷을 호랑이띠, 말띠, 개띠, 그 다음에 사유축, 뱀, 닭, 소, 그 다음에 해묘미. 자, 이렇게 삼합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신자진생, 원숭이 쥐띠, 용띠는 어떨 때 역마 지살, 역마, 역마살에 해당이 되냐 하면은 가운데 칼에서 가운데 그 자입니다. 자축인입니다. 자축인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자를 포함해서 두 번째 자축인이죠. 두 번째 호랑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역마살이다 이걸 얘기죠. 이 사주를 이런 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원숭이나 쥐나 용띠는 무조건 사주에 대운에서 호랑이인이 들어올 때 아니면 사주 원판에 인이 있을 때 그걸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옷을 호랑이 말 개는 두 번째, 오에서 두 번째를 하면은 오미, 신에 해당이 됩니다. 신. 그 다음에 유는 유, 술, 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묘, 진, 사. 이것이 역마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 쉽게 찾는 것은 뭐냐? 신자진생, 삼합에서 맨 앞부분에서 축을 하는 것. 축, 인, 인신상충, 신인상충. 해사상충, 사해상충. 그러니까 앞부분과 상충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역마살이다. 이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만큼 누구든지 내 띠가 무슨 띠냐, 용띠냐, 무슨 띠냐에 따라서 아, 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왔냐? 이 운이 들어올 때 역마살이고 그때부터 이걸 적용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은 있습니다. 역마살이 들어올 때 이런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형과충이 있을 때가 있다. 형충이 있을 때 이때는 이 역마살 다시 까고 들어오니까 이때가 변한데 이제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고 일단은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 사주에서 풀이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백미입니다. 이런 걸 잘 푸는 것이 사주의 묘미입니다. 어쨌든 형충이 아닌 이런 기운이 들어와 있을 때
인신충이 역마지살이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갖고 운의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형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합이 들어올 때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이제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역마살이 들어와 있을 때 두 가지로 참고해봐라. 첫 번째는 뭐냐? 역마살은 나쁜 살이 아니고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살이다 이걸 얘기죠. 오히려 잘 활용하면 대박이다 이라고 얘기죠. 자기 분야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못 어떤 걸 가야 할까 어떤 걸 해야 할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데 우연하게 내가 사주를 찾았는데 내가 역마살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해보면 됩니다. 여기 안 나온 사람은 또 12신살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 해당이. 그 해당이 되는 것만 정확히 분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20년간은 내가 어떤 게 좋은가. 들어오는 10년을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사업 아이템과 일자리를 잡는 게 좋은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객관성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할 필요는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역마라는 것은 역마살은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왕성한 활동성, 해외 기운, 해외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역마살에 있는 사람은 영업을 시켜도 좋다. 오히려 반대로 영업에 반대는 유대운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마살을 그러니까 밖에서 영업하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다. 이걸 참고하라. 그럴 때 상대도 좋고 본인도 좋다. 회사도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역마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역마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사주를 모른다면 그래도 자기가 무슨 띠는 알 것이다. 무슨 띠는 알게 되고 누구에게 잠깐 의뢰를 해서 자기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왔냐 혹시 역마살에 들어와 있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역마살에 들어왔다. 그럴 때 어떤 사업 아이템을 취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거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